10월 2일 저녁 6시다. 지금 원래 1시간 전에 도서 가는데, 원래 계획은 좀 더 있다가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LA에서 어떤 아는 애가 뷰티 자격증 관련해서 시험 치러 뉴욕까지 날라왔는데, 근데 거기서 약간 일이 꼬였나 보다. 그래서 약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서 가고 있다. 뭐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다. 10월 3일 아침 5시 30분이다. 지금 그 아는 동생이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남편이 있는 LA로 날아갔다. 그러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애견샵이 되게 붐이니까 그 친구는 평일에 애견샵에서 인턴십으로 일을 한다 그러더라. 인턴? 인턴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실습? 실습 가정으로?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배우는 과정이라도 다 돈을 준다고 한다. 그러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배운 게 많았다. 오래간만에 다른 사람이랑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정보 같은 것도 좀 알게 되고. 근데 좀 특이한 게 그 LA 애견 학교도 있는데, 그 한국 애견 샵에서는 그 애견 학교를 나온 사람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더라.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게 딱 잡혀 있으니까는 오히려 일할 때 그게 고쳐지지가 않아서 오히려 애견 학교를 안 다닌 사람을 고용하는 걸 더 선호한다 그러더라고. 아무튼 요즘 이제 래쉬에 대한 손님들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게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해봐야겠다 이것저것. 10월 4일 아침 5시 55분이다 지금 원래 내가 가던 커피숍으로 가고 있다. 네, 아침 커피숍 투어. 재밌는 것 같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왜냐면, 할 게 없어. 이거 말고 다른 거는. 그러고 그림도 그리고 영어 공부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할 생각이다. 아침 8시다. 아침에 한 15분 정도 걷다 왔어요. 그런데 조금씩 속도를 올릴 수 있고, 조금씩 1분, 2분 더 길게 걸을 수 있는 게 조금씩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걷기만 해도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조금씩 빨리 걸을 수 있어서 그게 내 건강에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분이 조금 나아져요. 그리고 공부든 일이든 뭐든 체력이 밑바탕이 돼야 되니까 운동은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10월 9일 저녁 7시다 그런데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요즘 한가하니까 좀 뭔가 정신이 좀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갖고, 한참을 쭉 유튜브 보다가 무슨 영화 같은 거 줄여서 막 이렇게 보여주는 유튜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다가 지금은 나왔다. 뭔가 살 길을 궁리해야지. 유튜브 본다고 살 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좀 더 막 세계 상황이 전쟁도 막 계속 터지고 뭔가 불안불안하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 뭐든지 해야겠다 싶어갖고 한 2시간 정도 있지만 도서관에 가서 생각을 해보고 그래야겠다. 오늘 아침에는 그 편집을 잘하기 위해서 유튜브랑 그 뭐 그런 편집 프로그램이랑 씨름을 했다. 컴퓨터랑 씨름을 했지. 좀 더 나아지길 바랄 뿐이다.
지금 10월 4일이다. 그리고 잠깐 5분, 아니 10분 운동했지? 근데 사실 운동이랄 건 없고 그냥 10분 정도 걸었다. 걷고 왔고, 근데 걸으면 좀 더 마음이 안정된다고 해야 되나?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텀이 있으면 10분 정도 걸어보려고 노력은 한다. 물론 운동 같은 운동은 아니다. 뭐 내가 근력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숨쉬기 운동해서 조금 더 많이 하는 느낌? 그래도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든다면 계속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가령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흐리멍텅하게 있으면 한 시간이 1분처럼 지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운동을 하면 운동하는 그 순간이랑, 아 사실 운동도 아니지, 어쨌거나 그렇게 좀 몸을 움직이면 그 시간 동안은 시간이 좀 늦게 간다. 집중력이 좀 더 높아지는 느낌이랄까? 그러고 그 운동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집중력이 조금 뭐랄까 살아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것 같다. 하늘 예쁘다. 지금이 오후라서 4시 44분. 15분 있다가 내일 또 일을 해야 한다. 샵에 연습하러 왔다. 연습. 10월 6일 아침 7시입니다. 원래는 아침 일찍 나가는 게 내 하나의 취미생활인데요. 오늘은 좀 늦게 나왔어요. 왜냐면 어저께 살짝 멘탈이 나가가지고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왜 멘탈이 나갔냐? 사실 지금까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요즘 뭔가 새롭게, 왜냐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게 뷰티 쪽인데 지금 경기 때 경기가 안 좋아서 일시적인 건지 손님이 좀 많이 줄은 것 같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뉴저지나 아니면 캘리포니아에 사는 관련 업계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도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물론 아직은 렌트비를 못 낼 정도는 아닌데, 근데 약간의 위기감을 느꼈다고나 할까? 그래서 같은 뷰티 쪽 말고 완전 다른 쪽으로 이제 뭔가 배워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역시 나이가 어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이제 쓰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거고, 그리고 나도 내가 과연 빨리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들고, 그리고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들고,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는 또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기어 나왔죠. 그래도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파이팅 해야 되니까. 오늘은 지금 7시에 나왔지만 내일은 그래도 원래 나오던 대로 5시? 6시 반에 나오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나오는 이유는 나와서 내가 엄청 능률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취미라고 해야 되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내가 불안을 되게 쉽게 잘 느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뭔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일찍 일어나 보고 그러는 거죠. 왜냐면 저녁에도 한 늦게 자본 적도 있었는데 그때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가 좀 더 나아서 그러면 아침을 좀 더 활용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아침 8시 20분이에요. 그러고 방금 10분에서 15분 정도 운동일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냥 빨리 걷기 정도 했고요. 운동은 물론 제대로 된 운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동은 내가 들인 시간이나 노력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나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이랄 건 없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좀 더 꾸준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이든 뭐든 내가 준 것보다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게 좀 실망스러운 수준?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 시간에 대한 보상이 되게 작아서 늘 실망스럽잖아요. 그게 일이든 사람이든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는데,
운동이나 이렇게 하늘 보기 이런 거는 내 시간과 돈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보상이 훨씬 더 크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아침 8시 하늘 10월 10일 화요일이고 오늘은 평범한 평일에 저녁이다. 아, 오후다. 오후 12시 짧게 10분에서 15분 정도 빨리 걷고 올라왔고 지금 하늘 보러 왔다. 어제 오늘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하마스와의 전쟁 그런 영상을 몇 개 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그 내가 봤던 영상은 그 어떤 축제에 참여한 여자가 그 하마스라는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되게 막 전시? 차에다 올려져서 전시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아이들 같은 아이들이 뭐 닭장 같은 데 갇혀 있는 거 그런 거 보니까 되게 진짜 인간이 제일 잔인한 것 같다. 사람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진짜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너무 잔인하고 귀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인 것 같다. 그런 세상에 지금 내가 전쟁이 없는 곳에 그리고 전쟁이 어쩌면 제일 난리요. 물론 폭력은 여기저기 많지. 어떤 사람들은 정신병자한테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이런저런 폭력들이 내가 사는 뉴욕에도 난무하다. 그렇지만 완전 전쟁으로 인해서 삶이 완전 파괴된 그런 이스라엘이나 가자 지구 이런 데보다는 내가 되게 럭키하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살고자 한다. 물론 이번에는 되게 한가하다. 왜냐하면 미국의 뭐 금리가 올라가서 그런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있겠지. 약간 코로나 때처럼 팬데믹 때처럼 좀 일이 슬로우하긴 하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컴퓨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열심히 시도를 해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최악의 경우, 내가 말하는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하늘을 보러 올 수 있고 이런 곳에 사는 것을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건 나한테는 되게 힘든 일이겠지? 사실 내가 도시를 더 선호하는 거는 일단 편하다. 물론 내가 아파서 병원 갈 일은 없지만 이렇게 모든 시설들이 다 근처에 있고 그리고 뭔가 편해서 다른 일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다. 어쨌거나 전쟁 없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부정적인 뉴스, 전쟁 관련된 뉴스 보는 거를 좀 줄여야겠다. 아침에 봤는데 그 잔상이 하루 종일 간다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평범한 일상에서 갑자기 지옥으로 바뀐 여러 사람들의 삶에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10월 11일 아침 5시 55분입니다. 아침에 공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이 근처는 항상 사람들이 많고 차가 많습니다. 오늘은 다른 일터에 가서 일을 하나 하고 그러고 저녁에 손님 하나 있고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컴퓨터랑 열심히 씨름을 할 생각입니다. 사실 컴맹이긴 한데 뭘 좀 배우다 보니까 하나하나 새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커피숍에 가서는 영어 공부도 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하고 그러려고요. 근데 보통 1시간 정도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1시간 반 정도 앉아 있을 것 같은데 좀 오래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란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계란이랑 커피랑 같이 먹을 생각인데
물론 커피도 그렇게 한꺼번에 다 마시진 않고 나눠서 마실 겁니다. 어, 이건 뭐야? 무슨 경찰차인데? 누가 다쳤나? 모르겠다. 무섭게. 경찰차가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하려고 합니다.